8월 31일 동부산대가 강제 폐교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폐교된 대학은 17곳으로 늘었죠.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교에 남아있던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됩니다. 또 애정들도 안고 2년 동안 왔는데 뭐 어느 갑자기 아무 대책 없이 내리겠다는 게 학생들로 답답한 일이죠. 이들의 터전이 사라진 주된 원인은 대부분 학교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였지만 책임은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이 져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앞으로 수많은 대학이 줄줄이 폐교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대학이 뽑으려는 신입생 수보다 지원자가 적기 때문이죠. 폐교를 경험한 한 대학 교수는 대학 폐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이 폐교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동부산대는 한때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한 대학이었습니다. 교직원이 140명인 적도 있었지만 학교가 월급을 주지 못해 대부분 학교를 떠났고 폐교 직전엔 42명만 남아 학교를 지켰습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건 2015년 전임 총장과 재단 임원이 184억 원의 학교 돈을 횡령하면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해 장학금 지원을 끊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고 학교 재정은 바닥났죠. 교수와 교직원, 그들의 가족들은 배달을 뛰거나 공공근로 같은 걸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버틸 수 없었고 총장이 학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 총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정난이 가중되어 학사 운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청주버스를 제대로 운영 못하고 식당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학교에서 파급을 뒤집게 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폐교된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추억도 있었는데 교수님들이랑 모여가지고 조기 졸업을 하게 된 이 학교 박은총 씨는 누가 동부산대가 어디 있는 학교냐고 물으면 문 닫은 학교라고 말해야 하는데 기분이 참 별로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마지막 출근길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하늘을 몇 번 쳐다봤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대학 폐교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이 비극은 조만간 군산 서해대에도 들이울 겁니다. 잘 나갈 때 서해대 재학생은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학생은 200여 명. 학령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취업 잘 되는 대학에 쏠리면서 위기가 시작됐지만 기름을 부은 건 역시 전 총장의 내부 비리였습니다. 위기의 학교를 살리라고 투입된 새 이사장마저 학교 돈을 수차례 횡령했습니다. 동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맞으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학교는 인건비를 아끼려 정문앞 경비원을 잘랐고 얼마 전엔 전기가 끊길 뻔했답니다. 올해 신입생 11명이 지원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공사장 일이나 시험감독 알바 같은 걸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쿨버스가 없어져 시외버스를 타고 등교했고 실험 도구가 없어 실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서해대는 지난 3월 교육부에 자진 폐교를 신고했고 지금은 폐교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위기에 놓인 대학은 이 두 대학뿐이 아닙니다. 광양보건대, 경주대, 한려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웅지세무대, 한국국제대 모두 심각한 재정난으로 직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은 생존하기 위해, 폐교만은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부족한 신입생을 외국인으로 채워 넣으려고 해봤지만 코로나로 무산됐습니다. 대학이 폐교되면 인근 상인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폐교를 막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방대 249곳을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바로 4년 뒤 지방대 3곳 중 한 곳은 신입생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 올해부터 2024년까지 입학 가능한 학생 수는 7만 3,475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이 줄고 등록금 수입이 줄면 동부산대와 서해대처럼 다른 대학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곳을 지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년 반쯤 전, 그러니까 2018년 2월 폐교한 서남대를 찾아갔습니다. 서남대 역시 전 이사장이 세 차례나 학교 돈을 횡령한 게 문제가 되면서 폐교됐습니다. 이후 서남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남대법은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가 횡령한 돈을 갚지 않으면 남은 재산을 다른 법인에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도 폐교 이후 남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안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 땅과 건물을 팔아 밀린 임금을 줘야 하는데 폐교 위기의 대학은 대부분 지방 외곽에 있고 땅과 건물이 교육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처분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이 해산하거나 파산한 폐교 대학 9곳 중 자산 청산을 마친 곳은 경북외대 단 한 곳뿐이죠. 정부는 지난 3월 사학진흥재단이 먼저 직원 임금을 주고 추후에 원금을 회수하자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여기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대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수십 수백 명의 교수와 직원들은 교문 밖으로 떠밀립니다. 주용기 전 서남대 교수는 학교가 폐교된 이후 교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조사해 알려주었는데 연락이 닿은 62명의 교수 중 전공을 유지하며 다른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는 5명뿐, 이들마저도 정규직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희 옛 성화대 교수가 폐교된 대학 교수 29명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보면 27명이 우울증을 비롯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잇몸이 망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됐다는 증언도 있었죠.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설립자나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정부는 지원을 끊고, 지원이 줄면 신입생이 감소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교 재정난은 심각해지는 악순환. 지금까지는 이 비극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경이 된 데엔 분명 정부의 과실도 있습니다. 서남대의 경우 문제의 이사장은 이미 비리를 3번이나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게 계속 허가를 내줬습니다. 주 교수는 이게 바로 교육부도 썩었다는 얘기라며 분노했죠.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6년 정부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설립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후 2014년까지 일반대 52곳, 전문대 9곳이 신설되거나 개편됐습니다. 쉽게 세워진 대학은 무너지는 것도 쉬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중 24곳이 문을 닫거나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강제로 부실대학의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대학 평가가 안 좋은 대학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부실대학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의 칼을 빼든 셈인데 대학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실대학을 정상화하기보다 일괄적으로 폐교시켜버리면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쩌냔 말이냐 이런 거죠. 대학이 폐교되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폐교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데 법인 재산이 얽혀 있어서 지지부진하게 연명하는 대학들도 많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설립자에게 자녀 재산을 주고 자진 폐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설립자가 재산을 돌려받으려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일부러 폐교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이 가능하긴 한 걸까요? 2년 반 전 폐교한 서남대 주용기 교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알아서 문 닫으라고만 하는지, 대체 뭘 알아서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얼마 전 폐교된 동부산대 교직원도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재학해줬던 우리 재학생들한테는 참 미안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고 찾아줬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믿었다는 만큼 이제 졸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참 미안하고, 나의 모교, 나의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